안녕하세요. 외종등 뮤직TV입니다.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맞춤 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맞춤 예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테일러샵을 찾게 되죠. 뭐 인터넷 서칭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발품을 직접 팔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맞춤 테일러샵을 먼저 정하고 첫 번째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상담에서 정해지는 것은 맞춤 예복에 관한 소재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보통 국내 원단, 그리고 이태리 원단, 영국 원단 총 세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으며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터치감, 부드러움, 딱딱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신체 사이즈를 채촌하게 됩니다. 여기서 슬림 핏, 스탠다드 핏, 루즈 핏, 본인들이 좋아하는 핏을 테일러 분께 설명을 하게 되면 맞춤 예복이 그 핏에 맞게 옷이 나오게 됩니다. 상담이 끝나고 난 후 일주일에서 2주일 후 가봉을 보게 되며 가봉을 통해서 1차 수정을 보게 되고 가봉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. 가봉을 보고 나서 약 2주 정도 뒤에 완성된 예복이 나오는데 이때 수저를 진행하셨다면 수저도 같이 신게 되고 맞춤 셔츠, 넥타이, 보타이도 함께 선택하게 됩니다. 여기서 촬영용 의상을 이제 입어보게 되는데 총 두 벌을 선택하게 됩니다. 뒤쪽에 보이시는 옷들을 직접 입고 좋아하는 디자인과 컬러 그리고 피팅을 통해서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모든 예복 패키지의 구성이 완료되게 됩니다. 매종도 무슈에서는 무용근 디자이너가 직접 여러분들과의 상담과 가봉, 완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